그냥 물건 팔러 다니다가 힘드니까 어느 절간이 됐든 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건 이제 선녀와 나무꾼. 그럼 선녀는 누구예요? 선녀 여기 있잖아. 선녀 여기 있고 나무꾼. 죽상으로 보면 나무꾼인데 그러게요. 소녀를 잃었으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그리고 이것은 단발머리 소녀를 표현한 익살스러운 작품. 이건 뭔지 아시겠나? 그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성모 마리아 상. 그리고 원효대사의 형상을 한 작품에 코끼리까지. 그럼 여기는 아저씨 작품 전시장일까? 내가 사는 집이야. 사는 집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살아. 아니, 집이라고요?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그렇게 목구나 안녕하세요. 부르던데 어디 가셨었나? 내 자는 공간이 저 안쪽에 있으니까 못 들었나 봐. 깊숙이 있다는 자신만의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앞장을 서는 아버님. 우와,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 조금 전 보았던 작품들은 세 발의 피. 온 집안 곳곳에 정말 빈 공간이 없을 정도. 다 몇 점일까요? 조각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 하나하나 아저씨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 기간이 꽤 걸렸어. 몇 년 정도요? 이 본체를 지은 거는 17년. 17년 됐지. 작품 숲을 지나서 드디어 공개되는 아저씨만의 비밀 공간. 그냥 이렇게 살아. 여기가 내 방이야. 그 방에 나란히 한번 앉아보는데? 선생님, 선생님이랑 둘이 앉으니까 방이 꽉 차요. 꽉 차지? 얼마나 돼? 아저씨의 혼이 담긴 나무 조각들에게 넓고 좋은 공간은 모두 내어주시고 쉬는 공간은 딱 아늑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아버님. 그러다 보니 이 조각품 소문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 작품을 보니 어떠십니까? 하나하나 작품 그 사진 속에 인물들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서 그 표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망나니 예술. 망나니 예술. 아, 왜 망나니 예술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니까 표현이 정말 표현이 자유로워요. 형식의 틀에 박히지 않아요. 자유로운 조각가인 아저씨가 이렇게 나무를 조각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전자에 직업이 이제 체육관을 운영했었어. 헬스클럽을 17년 전에. 어쩐지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사람 이지라는 게 말이야. 사람 뜻대로 안 되듯이 우연찮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재물이 됐든 모든 게 다 날아가게 되더구만. 집 한 칸 없고 다 경매로 넘어가고. 오랜 시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됐던 그때 약한 마음을 먹고 인천의 바다를 찾았는데 아저씨 눈에 또 무언가가 있었으니. 저거 봐라. 그것은 바다 위에 떠있는 썩은 나무. 도마뱀으로다가 환생을 했네. 살아있네 아주. 죽은 나무도 이렇게 환생을 하는데 나도 못 살 것 없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찾으셨다는 거. 지금도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산속에 고사된 나무를 찾아 매일 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관찰시키는 나무의 기준은 뭘까요? 그 속이 보면은 이 감벌헌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 속이 짱짱하잖아. 이 정도 돼야 야물어야 돼. 나무의 선택 기준도 알았으니 영랑 TV도 한번 찾아나서 보는데. 저렇게 큰 거 아주 아주 못다 번쩍번쩍 잘 드네요. 그때 네 선생님 찾으셨어요?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 한숨에 달려가는 영랑 TV. 여기 봐봐. 그게 뭐예요? 이게 영지버섯이야. 영지버섯 귀한 거야. 귀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좋다는 영지버섯? 영랑 TV 백제인데. 야, 우리 영랑 PD가 운이 있어. 응? 확실히 운이 있어. 선생님 만나서 그런 거 같아. 아, 복스럽잖아. 자연산 영지버섯 독여 다칠까 조심조심 채취하는 아저씨. 부모님 저기 뭐야 이렇게 물 다려드린 거 하면은 좋아하실 거야. 영랑 PD의 부모님 같아.
말이야. 두 사람 모두 큰 수확을 얻고 산을 내려갔다. 아저씨의 작업 과정 개봉부터 엎드리건 나무니